중앙운영위원회 대표 총학생회장 엄세빈, 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대표 총학생회장 최정현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앞서서 기대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운영위원회 역시 정보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러올 파급력을 고려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 정보를 전달할 경우를 방지하여 기자분들은 추후 따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생 절차가 중단된 현안에 대해 법인 또한 당혹스럽고 빠른 대처 및 사실 전달이 미흡했음에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 회생 절차 계획으론 3월 내로 재신청을 할 계획이며 교육부에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회생을 돕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게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네, 학생들의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영재학원 파산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 인원 3,342명 중 3,31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자연 캠퍼스 33.9%, 인문 캠퍼스 60.1%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법인 명재학원의 경영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98%로 압도적인 비율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법인 명재학원에 의해 받은 피해를 묻는 문항에 중복 응답으로 하여 3,064명이 모교의 미래에 대한 걱정, 3,045명이 학교 운영에 대한 불안감, 1,282명이 학습권 침해로 응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 학교 법인 명재학원 및 명지대학교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라는 문항에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95%로 집계되어 학우생들도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학우들의 인식을 정리하면 명재학원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관선이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명지법인과 명지대학교가 분리되어야 한다. 회생계획안 공개가 필요하다. 명지법인의 명확한 입장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주요한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 상황에 대해 모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에 51.8%가 정보 접근성이 낮음, 31.7%가 본인의 무관심, 12.2%가 총학생회의 정보 전달 부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문항의 중복 응답으로 이사진의 방만한 경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사진의 문제 해결 의지 부족, 비민주적인 총장 선출 방식, 학생과의 소통 부재가 주요한 의견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의 연임에 대해 학우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라는 응답에 97.9%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될 공동행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응답에 84.3%로 약 2,800명의 학우분들이 추후 진행할 공동행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희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기는 교육부가 지고 있다.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는 더 이상의 미움을 사지 말고 교육부 뜻대로 이행하라. 지난 2월 8일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생 절차를 폐지당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명지학원은 파산 신청으로 이미 학교의 이미지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유 총장은 법인은 대학과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법인의 문제가 대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며 추후 대학교 경영 및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총장으로서 일체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라고도 각서를 쓰고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법인 측에 회생 계획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했었고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만약에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인이 어떠한 계획을 구상 중인지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허나 학생들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응원했던 상황들을 일체 무시하였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그들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아닙니다.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는 더 이상의 기만을 중단하고 제발 경각심을 갖고 학교 살리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명지대학교 학생 대표자들은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 명지학원은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생계획 진행사항을 낱낱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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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명지학원은 교육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반선이사제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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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은 명지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2019년에 작성한 확약서대로 일체 책임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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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위 사안을 책임지지 못할 시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는 이 사태를 도와줄 수 있는 재정기업자를 속히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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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학원 이사회와 명지대학교 총장은 제발 교육부에 밉보이지 말고 실제 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제안과 지시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희는 우리 모교와 명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힘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교를, 우리의 배움터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명지 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명지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명지 학원과 명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학우 여러분의 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법인은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교육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관선 이사제를 도입하거나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기여자를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명지대학교 회생엔 교육부의 결정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저희 명지대학교의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하여 원만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께 강복히 학생의 대표로서 학생의 뜻을 모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지대학교는 재학생, 신입생 모두 피땀 흘려 읽어낸 우리의 모교이자 배움터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언론에서 과도한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명지대학교 구성원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명지대학생들은 안정된 교육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부디 언론에서는 과도한 흔들기를 멈춰주시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18일 정시 이전에 게시글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 명지학원은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생 계획 진행 사항을 낱낱이 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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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명지학원은 교육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관선 이사제를 도입하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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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은 명지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2019년에 작성한 확약서대로 일체 책임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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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위 사안을 책임지지 못할 시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는 이 사태를 도와줄 수 있는 재정기여자를 속히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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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자분들께서도
추후 질문 있으시면 저희한테 따로 메일 같은 걸 보내주시면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보도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이제 퇴장하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